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남한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정세 논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주장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나흘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결과 적대의 악폐를 청산하는 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민족 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선 회담 개최에 앞서 남측의 선조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내 여행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을 가지 못한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서란 답변이 46.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여유 부족이 27%, 건강상의 이유가 1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떠난 계층은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구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 충청남도를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로 꼽았습니다. 병원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800건의 집단시설 결핵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잠복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복 결핵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OECD 최고 수준인 결핵 유병률을 오는 2025년까지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결핵 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